안녕들 하십니까 사장님들. 월요일이네요. 날씨가 되게 흐려요. 사진상에는 카메라상에는 되게 맑은 것처럼 보이는데 되게 흐립니다. 에어로타운 들어왔는데요. 여기 그 보이시죠? 대장 이렇게 죄다 뜯어가지고 온 차량 지금 이제 1차로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여기를 도색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요게 실리콘이에요. 요게 테이프도 안 붙고 하여튼 그래서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. 요거를 어떻게 하나. 요 창틀에다가 군형 뚫은 사장님 여기 계시네. 우리 사장님 인터뷰 한번 하시죠.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봐. 솔직하게. 이거 군형을 왜 뚫었는가 이거. 물이 안 빠져가지고요. 원래 물이 잘 빠지는데 이 차가 이상하게 물이 안 빠지더라고요. 그래갖고. 아, 이 차만 안 빠진다. 원래 물이 빠져야 될 정상인데 물이 안 빠져요. 그 저쪽에 보시면 구멍에 보시면 볼트가 움츠러가지고. 빠지라고. 아니 자연에 의해서 이렇게 넘쳐서 일로 나오고 그러는데 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나오고 지금 밑에 나오는데 안 나와요. 안 나와요? 그럼 에어로 불어서 이거 드레인을 따줘야지. 불어서 싹 뚫어서 또 물고 빼고 나중에 다 풀어서 밑에 뚫어놨거든요. 근데 이제 뚫고 나니까 이제 밑으로 구멍을 찾냐고. 아유 성격 까다롭네. 심했어. 여기 목이 막 다 쓰러가고 이렇게 엄청 심했어. 이건 폐차 못 시키겠는데 아까워서. 에? 캠핑카 만드는 업체가 어디에요? 오창에 있습니다. 청주 오창. 청주 오창. 네. 지금 몇 년이나 되셨어요? 지금 6년 됐습니다. 아, 6년? 네. 아, 오래 되셨네. 그 어디 인터넷이나 블로그 같은 거 있어요? 작업, 지금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블로그 작업 시작했고요. 아. 그래서 아직 안 하고요. 아. 그동안에 일은 많이 하셨나봐요? 그냥 적당히 했어요. 아, 먹고 살 만큼? 네. 그러면은 많이 못하는 건데. 돈이 안 됩니다. 아, 그래요? 안 해서. 아니 이 정도로 만들면은 차가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봐도. 에? 근데 좋은 제품 만들어야죠. 아니 좋은 제품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게 우리 사회 통념상 돈이 돼야 무슨 일을 하지. 이거 뭐 문짝 다 갈고 내장 다 뜯고 군형 뚫어놓고 해가지고 이거 뭐 천년만년 만들어서 탈 것도 아닌데 너무 꼼꼼하게 작업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. 꼼꼼하게 그래요? 네. 이거 차량 이제 만들면 예상가는 얼마나 하세요? 4,700이요. 4,700? 네. 아, 다 들어가고 목적. 다 들어가고? 네. 아, 아주 다 죄 다 뗐네. 죄 다 뗐어. 한 바퀴 더 둘러볼까요? 아 고민이네. 요게 제일 고민이야. 요게 앞유리도 부식이 그렇게 많이는 없었는데 조금 있었는데 다 갈았습니다. 뜯었습니다. 앞유리도 탈거 해가지고 차는 그 상당히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이게 여기 있는 고무도 뜯고 아주 좀 사장님이 좀 많이 불편하네. 죄다 뜯어 갖고 와가지고 고무도 뜯고 저기도 뜯고 이거 열쇠구멍도 뜯고 제 일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많이 불편해요. 지붕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? 어우 이거 판넬도 다 갈고 이거 새거 됐어. 새거. 자 어닝 브라켓을 여기다 달았는데 자 이게 기가 막힙니다. 네. 아이고 지붕은 굉장히 깨끗하네요. 에? 요 안에도 다 틀어막았네 태양광 때문에. 네. 이거 손수 이렇게 작업하신 거예요? 네. 아유 변태네. 에? 이런 것도 다 작업하고 에어컨도 다 뜯어가지고 다 청소하고 자. 하여튼 차는 좀 멋지게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봐도. 사가시는 분이 4,700만원 주고 사가시는 분이 매우 만족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.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캠핑카가 다 완성이 되면 특별하게 손댈 게 없을 것 같아요. 사장님이 너무 꼼꼼하게 다 뜯어왔어요. 참 대단합니다.
차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 거로 예상이 됩니다. 사장님 성격 보니까. 이 안에 트렁크 안에도 한번 보여줘 봐요. 오, 여기 배터리를 이렇게 1단으로 올려놨네. 네. 공간을 쓰려고. 여기 이제 발전기 하나 두려고 이 자리에. 아, 발전기. 네. 아, 그것도 괜찮네. 어, 그리고 이거는, 이건 뭐야? 이거? 여기 이게 검은 거, 검은 거 다 칠해놨나? 네, 부식 막으려고 실리콘으로. 아. 구멍 다 막고. 예. 네. 여기 다 이제 다. 아, 그걸 전부 다 이제 작업을 네. 해갖고 장착하신 거예요? 도색하는 거. 어, 근데 이걸 왜 썩어 있어? 아, 이것도. 교환해야죠. 그 아. 업체에서 이게 없어요, 주문을. 아. 네, 그 문장 같은 거 보세요. 이건, 이건 나중에 가려도 상관없는 거니까. 아, 그래요? 예, 네, 괜찮네요. 이게 다, 이게 다 된 거죠? 까맣게? 네, 다 됐습니다. 아, 이걸 이제 뭐, 저, 녹방지 그걸로 해가지고선 다 작업한 거라고요? 녹방지하고 여기 높음으로 물 들어가는데 실리콘 다 막아놔가지고 물은 안 들어가요. 그러니까 이 대형차들이 물 밑에 썩는 이유가 물이 네. 썩는 거거든요? 예. 네. 이걸 이제 막아놨으니까 물이 안 썩진 않죠. 아유, 까다롭네, 사장님 성격. 아우, 근데 이 차를 사가는 사람은 좋겠네. 에? 신경 쓸 게 없어서. 에? 내가 봐도 그래. 어, 뭐 차 그냥 도색만 하면 새 차 돼서 나오겠어요. 4,700만 원에 캠핑카를 만들어서 판매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부식에 대한 염려는 아예 없을 것 같습니다. 자, 충북 오창에 있다고 하는데요. 6년 됐답니다. 예. 나중에 블로그랑 이런 거 좀 올리신다고 하네요. 자, 기가 막히네요. 자, 영상 요거 에어로 타운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. 또 일을 해야 돼서. 네, 사장님들 즐겁게 보시고요. 또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